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아들들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 잠을 잔 것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여러분,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재물을 다 강탈해 버렸어.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미리 다 뺏어가 버려.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다 동침하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그럼 여기서 매우 늙어졌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 영적으로 볼때 감각이 무뎌졌다. 엘리의 눈이 희미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들이 오랫동안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평소에 아들들에게 신앙 교육은 물론이고 아버지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자녀들을 신앙 교육이나 믿음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이제야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의 악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게 돼요.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엘리도 그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역할은 계속 또 진행된 거예요. 왜요? 자신과 아들들의 체면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나님께 외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책망이 너무 늦었어요. 이들이 하나님만 알지만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이게 듣겠습니까?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 또 반면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해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키우시기로 하신 사무엘이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커가는 것이다. 더욱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사랑.
하나님께서, 이건 예수님과 비슷하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클수록 하나님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이 책망이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왜 선지자가 등장했습니까? 엘리가 더 이상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잊어버려졌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질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무엘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억압 아래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냐. 28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서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치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업신여기고 가장 좋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다 취해버리고 다 빼앗아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사가 드리지를 못하고 미리 다 와서 애들이 가져가버리고 업신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느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말한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아, 여러분 보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존중.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멸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존경하느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결국은 엘리 아들들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엘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한다. 너희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패하겠다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꺾어서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의 팔과 내 조상이 다 꺾어버려 나이 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32절 시작.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오히려 너는 환난을 보게 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들을 멸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에 내려진 심판은 뭐예요?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죽게 된다는. 33절 보기 33절 시작. 내가 내 제단에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너를 슬프게 할 것이다.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엘리가 지금 현재 뭐예요? 노인이에요.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도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야. 35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예요. 지금 다 죽게 될 것이다. 35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신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맞아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서 남은 자들이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은 한 조각 빵 부수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만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죄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의 모든 제사장의 가족들이 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때 신실한 주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